두 번째 글로 갑시다. 일단 제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요즘에 민주당이 수박 때문에 난리긴 난리더라고. 봤냐? 안규백 그 저기 그 전당대 준비위원장이 준비위원장 된 다음 날 모든 의원들한테 수박을 돌렸대. 그래서 막 이제 친문 의원들이 어이씨 이게 뭐야? 나 수박? 뭐 이거. 저 사람은 안규백 의원은 뭐야? 개파가? 저기 원래 약간 그쪽 아닌가? 나 잘 몰라. 정세균계 쪽 아닌가? 그리고 약간 개파색이었다 그래가지고 전주위원장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하필 수박을 돌려가지고 난리가 났대. 이거 나 수박이라는 소리야?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아니 왜냐면 아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 저거. 아 저거는 내가 봤을 때 뭔가 의미가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별 의도 없이 그냥 돌린 거야. 그냥 자기 그냥 수박 하나씩 드세요 라고 돌린 거래. 아 그래? 어 수박이 왜냐면 무겁고 아니 농담 아니야. 웃기기도 힘들어. 맞아. 무겁고 아니 그러니까 무겁잖아. 그렇지. 무겁고 자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무실에 수박 들어오면 이게 처리하기도 힘들어 사실. 그렇지. 어? 예를 들면 딸기 냉장고에도 다 안 들어가. 딸기 다금 씻어서 먹으면 그렇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지. 그냥 복숭아라도 우리 까기도 쉽고. 아 진짜로. 야. 어? 그러니까. 돌릴 거 많은데. 어? 그렇지. 굳이 저 먹기 어려운 수박을. 그러니까. 어. 근데 하필 지금 민주당 제일 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막 난리 치는 건데 그냥 물건 채 보내드린 거야. 야, 근데 저거 보고 나 너무 빵 터졌거든. 근데 계속 저거는 별 의미 없었다. 난 수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너 좋아하냐? 나도 씨 빼는 거 싫어서 많이 안 좋아해. 나도 별로 씨 빼는 거 싫어. 그 진짜 그 귀찮잖아 그거. 그러니까 근데 좋아해. 예전부터 본인이 돌리긴 했었대. 근데 이렇게 모든 의원한테 돌린 적은 없었겠지. 근데 하필 이번에 전주위원장 되고 모든 의원들한테 수박을 돌려가지고 친문 쪽에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나 수박 인증하라는 거야? 반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그렇지. 근데 그러진 않았다고는 하는데 하필 지금 요즘에 그 이제 민주당 분들은 이제 수박도 못 먹겠어. 얼마나 썼을까? 수박이 얼마 아니야? 수박 몰라 수박. 80명한테. 수박 그러니까 수박 꽤 비쌀 텐데 요즘 씨 없는 수박 많이 나온다고. 아, 그래? 아 제가 그래서 저도 좀 먹어볼게요. 저희는 먹어도 됩니다 수박.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수박만 봐도 막 움찔움찔해가지고. 안규백 의원이 뭐 얘기한 게 있어? 아 그냥 한 거래? 어 그냥 한 거래. 의미 없이 했고 난 예전부터도 뭐 수박은 많이 돌렸고 뭐 내가 지역구가 그쪽에서 수박이 많이 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니 나는 그래서 이거 센스의 문제인 것 같아. 그렇지. 저건 센스의 문제지. 지금 요즘같이 민주당에서 금기어 수박인데 수박을 통으로 돌려버렸으니까 아니 내가 저거 보다가 요즘에 참 민주당에서 수박이 좀 날리긴 날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재명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럽시다. 아유 이재명 이제 의원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가면 갈수록 끝이 없네. 대장동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아예 직보고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 정우 일남도 나왔던 얘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제대로 직보고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결재를 했고 그 결합 개발이 됐으면 대출이 안 된대 화천대유가. 근데 이제 분리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하면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화천대유가 돈이 도는 거야. 근데 그걸 해줬다 그래서 김만배한테 되게 칭찬을 받았대. 지금 정민용이. 근데 그거를 직접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고 정민용이 직보고를 한 게 오늘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도 피의자가 됐다. 아 이게 결국에는 지금 나는 의미 있는 이게 정민용이 뭐 직보고를 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문제 있는 사업 구조를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거거든. 그렇지. 어? 그러니까 맞아. 이제 이게 배임이 되느냐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막을 수 있는 거는 두 단계야. 첫째, 나는 몰랐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 구조 자체 이렇게 짠 거는 사업상의 판단, 경영상의 판단 배임이 아니다. 요거 두 개야. 그렇지. 근데 일단 본인이 알았다. 요거부터는 막아야 되잖아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렇지. 일단 1차 방어를 해야지. 정민영이 독대해가지고 사업 구조를 다 보고 있다라는 건. 그렇지. 이재명이 난 몰랐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민영. 그게 오늘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CBS 단독 보도인데 그 전에 먼저 CBS에서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작년 11월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 이재명 시장이 관련이 있다는 관련자 진술 다 얻었으나 대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을 조사를 하지 못했다. 덮어놨었다. 요거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고 봐.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검찰이 피의자로서를 전환 안 해놨다면
지금 검찰이 수원지검에 아, 저 중앙에서 지금 전환하면 저 송경호 검사장이 그렇지. 지금 피의자로 하면 당장 정치범으로 얘기하거든. 뭐 오늘 이재명이 올라타서 아 정치 보복입니다라고 하거든. 자 이재명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작년 11월에 검찰 수사 라인이 누구죠? 이거거든. 그렇지. 지금 한동훈 장관, 이원석 차장 총장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라인에서 어이 이재명 어떡할까? 피의자로 하시죠. 해라. 피의자 이재명 해서 확 들어갔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 나중에 구속될 땐 구속되더라도 야 이건 정치보복이다 얘기를 할 건덕지는 있어. 그렇지. 건덕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 문정부 라인 검사들이 11월에 피의자가 됐다는 얘기는 당시에 박범계 장관 그렇지. 김오수 총장 그다음에 누구야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태우 4차장 요 라인에서 이재명을 피의자로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놓고 조사를 했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정치보복할 거라고. 그때 피의자 양산 가서 따져. 여기 가서 왜 우리한테 난리야. 한동훈 따지지 말고 양산 가서 따지라니까. 양산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작년 11월에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건 문정부하에서 검찰에서도 피의자였던 거예요. 이거를 정치보복이라는 건 되게 웃기는 거다. 그렇지. 정치보복이라는 거는 근데 정치보복이라고 해야지 뭐 지금 뭐 근데 있겠냐. 근데 왜 그랬을까. 이런 거야. 예전에 얘네들 수법인데 예전에 우리 덜보아저 덜보아저씨 집에는 뭐 있잖아 사람들이 서보아저씨가 미투 나오니까 이건 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아 그렇지. 그때 그리고 털보가... 나서 봉주영이 터졌어. 아 그렇지. 이런 걸 니주를 깐다고 하지. 네. 전문 용어로 판을 미리 쓱 깔아놓고 전형적인 김호준 털보씨 그거는 곧 뭐가 터질 겁니다. 이건 공작입니다. 알고 있는 거야. 깔아놓고 나오면 거봐 내가 뭘 알았어 이거 공작이잖아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거든. 그렇지. 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얘들 이런 거야. 얘입니다. 어? 내가 뭘 예를 들까? 어? 어? 뭐 예를 들 게 없어? 그럼 예를 들지 마. 내가 모 여배우랑 스캔들이 있어. 아 좋겠다. 야. 모 여배우 몇명 상상 있어. 그냥 들켰어. 좋던데 어떡하지? 그럼 미리 니 줄을 까는 거지. 그렇지. 미리 깔아야지. 예? 진보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물매기기 위해서 여러 공작을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내가 터지는 거지. 예, 공작입니다. 그렇지. 이 새끼들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배우랑 이렇게 사진 나와 막 이래 들면 이런 거거든 이게. 그렇지. 딱 그거지. 이런 거야. 얘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얘를 들게 없으니까 좀 희한한 걸로 들어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아, 여배우 말고 가수. 난 가수 걸 좋아하는데 가수라면 안 되냐? 난 배우보다 가수로. 나는 가수 취향이기 그래. 때문에. 어쨌건 니 주 까는 거니까. 가수. 여 가수로 그러니까. 할게요. 바꿔줘. 돼. 어쨌든. 그러니까 스포로 김 빼는 거. 그래. 살짝. 그럼, 그래. 스포로 김 빼기 때 이거거든. 이거 똑같은 거야. 이 정치범위에다 니 주를 깔아놓는 거지. 계속 깔아놨잖아. 그 인천 계양을 나오기 전부터 깔았어. 그럼 이건 두 가지야. 진짜 이제 검찰에 소환하면 입어십시오 입어십시오 요거 하나 있고. 한동훈 때문에 또 지금 뭐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하겠지. 근데 당시에 지휘라는 박범계 김오수 이정수다. 그렇지. 박범계 이정수만 합시다. 김오수는 어하고 있었으니까 박범계 이정수가 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 딱 넣어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야 이건 아예 정치 보복 자체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 아이돌보다는 저는 좀 예전 좀 윗선으로 윗선 있잖아. 요즘 여자 아이돌도 모르잖아 너. 아, 좀 알아 그래. 아 그래? 에스파. 에스파 봤잖아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아 에스파. 에스파. 아, 봤어, 나 직접 에스파. 못 봤어. 아니, 봤어 방송국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 인사도 받았다 나. 안녕하세요. 방송국 관계자인 줄 알았나. 나는 티파니한테. 방송국 관계자인 줄 알았나 봐.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인사 받았어. 진짜? 티파니한테. 티파니 형. 좋겠다. 나 JTBC에서. 아, 난 티파니보다는 나는 태연. 난 태연. 나는 소녀시대 태연이 원픽이지. 나도 핑클 나왔다. 핑클. 아,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아, 핑클 다음부터. 저는 네. 저 소녀시대는 저는 태연 씨가 원픽. 그러니까 SKH 재밌다. 아니, 나는 그 원픽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인사하셔 가지고 인사 받았다는 거야. 난 태연.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정부에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문재인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작업해 놓은 건 아닐까요? 문과에는 사이가 워낙 나쁘다고 하니까. 아니, 뭐 저게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했어. 저 당시에. 그렇지. 저 당시에 사실은 이거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시작했다. 그렇지, 많았고, 그렇지, 그렇지. 이 대장동 거를 그때 서른 의원이 막 뭐가 많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뭐 김오수 총장이 총장 될 때 이낙연 쪽에서 많이 밀어줬다. 같은 이제 전남 그렇지, 출신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검찰이
뭐 이재명을 잡으려고 뭐 엄청나게 한다라는 소문 확인된 건 없어. 그렇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부터 네 줄을 깐 거야. 소문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깐 거야. 어찌 될까? 아니 뭐 당시 문정부 청와대가 하건 뭐 이낙연 하건 난 모르겠고. 그렇지. 어쨌든 현 정부에서 한 건 아니다. 그렇지. 윤석열 한동훈 요 양산 가서 따지라고. 양산 가서. 한동훈 저이랑 저 누구야 송경호가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산 가서 따지라. 그러니까 우상호 그러게. 지금 비대위원장은 계속 한동훈 그럴 이럴려고 한동훈 임명했냐. 아까 백운규부터 그거 다 옛날부터 하던 거 옛날부터. 이재명 거는 진짜 웃긴 거다 이거. 물 타는 게. 오죽하면 저 연수원 동기 응천형 형도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했대만 어쩌긴가 그저께 조금 말은 상황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정치 보복 얘기가 왜 11월에 피의자 된 거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11월에 피의자 됐는데 지금 정치 보복이라면 어떻게 해. 작년 11월에 누가 대통령이었는데 누가 누가 검찰을 저 쥐고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이제 또 백현동까지 오늘 또 경찰이 털었대. 자,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안 맞고 백현동은 또 그럼 정치 보복이냐. 백현동 수 어떻게 진행된 거게? 감사원 고발이야. 아, 그렇지. 감사원 고발이야. 누구 감사원? 문재인 감사원. 양산 가서 떠지세요.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 내가. 이게 지금 감사원의 고발로 시작된 건데 감사원 저 옛날 저기 저 위에 양산 가서 따져야 된다니까. 감사 고발이니까 양산 가서 따지시고 자꾸 쓸데없이 여기 와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 보복 프레임은 아예 안 맞다. 작년 11월에 피의자로 또 전환이 됐던 거고 말했던 것처럼 감사원 고발.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랑 지금 상관없는 거였대. 자꾸 한동훈만 찾아.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이재명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게 수사 자체에서 니 줄을 깔아놓은 거 하나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아까 왜냐면 이자는 수사가 들어오면 정치 보복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개딸들. 그렇지. 개딸은 강아지야? 개딸이라고. 야, 하여튼 오늘 아니야? 또 김남구 의원이 개딸 뭐 누가 뭐 민주당 내에서 그랬나 봐. 개딸은 옛날 태극기 부대랑 같은 거다. 뭐 이랬다고. 그것 때문에 또 뭐 그거는 다르라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 뭐가 다른데? 개딸이어서 다른 거 보지. 우우랑 좌만 다르지 뭐. 미친 듯이 누가 하나 좋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걔도 개딸이 많은가 보다. 아 거기는 그쪽이니까 이제 뭐 지금 뭐 야. 아 이름 좀 바꿔. 개딸이 뭐냐. 개짤 하든지 짤짤이라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수박부터 개딸 하여튼 요즘에 난리야 아주. 자 우리 어쨌든 일어서신 분 잠깐만. 털파고야 털새돌이야 몇 수 앞을 모르고 작년부터 저기 정치 보복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친명 쪽하고 반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하고 조금 미묘하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 뭐냐면 어쨌건 정치 보복이라고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둘이 바라보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이 두 개가 또 다르더라고.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런 거지.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치 보복 하는 얘기가 사법의 칼을 정치 보복 방패로 막아 보려는 거 하나 있고 또 그렇지. 하나는 전당대회 있잖아. 그렇지. 외부에 강한 적이 있으면은 이게 단합하게 돼 있거든. 아, 그렇지. 미부에서 한동훈이 치고 들어온다. 막아야 된다. 한동훈이 치기 아닌데. 예를 들면 아니 그렇지. 그렇게 왜냐면 어차피 프레임을 짜려면 뭐 그렇지. 거기서부터 송경호가 들어옵니다 뭐 이러겠어? 송경호 누구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이원석 차장이 총장도 아닌데 이러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한동훈이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상징이지 상징. 그럼 한동훈은 손에 아플 거 없는 거고. 그렇지. 한동훈이 치고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씨 이재명은 거기서 뭐 공격할 수 없잖아 안에서. 그렇지 그렇지. 정치 보복 당한다고 막 저러고 난리 치는데. 맞아. 그래도 외부에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당대회를 그걸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 아씨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문 쪽에서는 뭐 어쨌건 뭐 여기서 갑자기 이건 정치보복 아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같은 당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법 리스크가 크니까 뭐 당대표 되면 사람들이 그거 저 사법 그 방패 막으려고 당대표 나간다는 얘기하니까 안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속 얘기는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문 쪽 의원 한 분을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사석에서 첫째 이재명이 나오면 무조건 된다 이재명이. 그 얘기는 다 하더라고. 근데 본인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 왜냐? 사법 리스크가 있다. 밖에서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내가 했던 얘기 똑같아. 그렇지. 당 대표가 됐을 때 사법 리스크를 못 막으면 다 죽는다 같이 당이. 당이 같이 침몰해 버리니까. 나는 밖에 혼자 있는 게 맞다고 본다. 이거거든.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공식적으로 얘기가 빡신 거지 민주당 의원들 침몰해 놓고 개딸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게 뭐 아니면 도야 민주당에게는 이재명을 그렇지. 도와주는 걸과 이번 정당대회에서는 어. 이번 정당대회 국면에서는 없지. 예를 들면 내부터 친문이 붙어서는 이재명은 못 이길 거고 이게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97 강강박박 강강박박 김김조 김김전 이런데 그러니까 뭐 강강강인 강훈식 어. 그다음에 강병원 박용진 박주민 김이 또 하나 누구지? 김은 또 하나 이번에 어. 초선된 김한규 그렇지. 얘기하는 것 같고 아 김혜영 그다음에 전재수 김혜영. 그러니까 강강박박 김김전 요 77년도 초재선 그룹에서 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사실 솔직히 그, 어려운 문제거든 치고 나올 수 있겠냐 아니 어.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 그래서 분위기가 좀 불어주면 어. 이재명도 쭈뼛 그러니까 친문이 나간다고 그럴 때는 이재명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세대 교체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97이 나가는데 97이 나가자 어. 이러면 이재명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이러다가 그렇지 명분이 없어질 수 있고 못 나가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나가서 이용보다 못 나가게 만드는 친문이 나온다 그러면 홍영표 나간다 그러면 이재명 무조건 나가겠지 그렇지 근데 홍영표 다 출마 안 하고 세대 교체를 합시다 그렇지 어 예를 들어서 뭐 강병원 이런 사람도 나가겠다 뭐 그렇지 그러면은 그 세대 교체 바람 흐르면 오 근데 아 그래도 내가 나갈래 이러기가 조금 나간다 어. 그래도 나갈 거야 그래도 나갈 거야 어쨌든 여기는 지금 뭐 근데 무슨 걸었어 아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외부의 적으로 한동훈을 상정해 놓고 그걸로 그렇지. 프레임을 짜면은 전당대회에서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이재명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막아내면 성공이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말 못 막아요. 아 내가 좀 내 말 좀 야 나 워크숍 니네 좀 데려다가 해봐. 내가 기가 막히게 해줄게. 내가 됐다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데 결국 내 말을 맞으니까 속은 쓰기 좀 들어봐 좀. 어? 안 된다니까 못 막어.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얘네들은 은근슬쩍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응? 민주당한테 자꾸 이 뭔가 비밀을 알려준대. 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요. 응? 자 우리 고사장님 테디 형 누가 봐도 재명이 햄 방탄 잔대가리 뻔히 보이는데 그 양반이 고작 이 정도로만 방어막 친 걸까? 뭔가 묘수 생각하는 거 있을까 봐 걱정이네. 묘수 있을 게 뭐 있어요? 검찰 수사해가지고 만약에 그거 가지고 뭐 기소를 한다면요 뭐. 뭘 뭐 어떻게 방어막을 칠게 뭐 있겠어 그냥 뭐 띠들르고 어디 그런 거 하겠지 뭐 으쌰으쌰하고 이제 정치보복 물러나라고 그럼 꼭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작년 11월에 피의자 된 거 그걸 알아야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 하여튼 지금 뭐 이쪽 여기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막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면 나쁜 의미로 저쪽은 이재명을 어떻게 할까가 당 차원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아 고민이 많지 근데 본인이 나오면 뭐 어떻게 막겠어 그렇지 어? 아, 그 뭐 말 순 없고 그리고 저기 아,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더 힘든 게 그게 있지 않냐? 뭐. 이제 성남시장이 국힘이잖아. 아, 다 주잖아. 자료 다 야, 주잖아. 야, 오늘 웃기지 않냐? 경찰 성남시장 압수수색. 아, 빨리 오세요. 저희 준비 다 해놨는데. 6시간 만에 끝나. 다 세팅 다 해놔가지고 그냥 주니까. 저 드시면서 하시죠. 막 이러고. 아유 또 해놨어. 야, 정리 다 해놨어요 저희가 이러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것도 고리야. 백현동이 다 거기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시장 바뀌어가지고 원하는 거 다 주는데 여기 있는 그럼. 거는. 성남이 음수지 안 안남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남시. 야 잡혀가. 잡혀가? 못 잡아가나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많고 그렇지 지금 몇 개야 지금 그게 법카도 있고 속된 말로 한동훈과 관계없는 사건들이고 그렇지 다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새로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잖아 지금 성남자료 못 보게 해놨대 그거 어떻게 다 풀 거예요 왜 못 뭐, 보게 아 풀면 돼 그러니까 그저 보면 안 되나 안 되니까 비밀로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사가 워낙 많아서 이걸 정치보복으로 한두 개도 아닐까 아니고 여섯 개 그게 다 이미 예전에 나왔던 거고 수사가 진행되고 온고잉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그렇지. 대선 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깐 중단했던 거를 그렇지. 다시 퍼즐을 넣었던 거를 다시 저 플레이를 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이재명이 아무리 제아무리 정치보복 얘기해도 개따라고 양아 개따라고 양아 말고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문바도 안 믿을 걸 아, 그러니까 문바 안 믿더라. 문바도 안 믿지. 어, 나도 어제 약간 문바인 제 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잔 했는데 거기도 안 믿어. 아니 그쪽 말고 이제 아예 그건 다른 쪽. 다르게 하는 쪽인데. 그래서 그거는 안 믿어. 안 믿어요. 문바도. 그쪽도 안 믿는데 어떡 하겠어. 정리된 거기도 거야. 똑같아.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은 정말 당대표 나오면 안 되는데 민주당을 같이 침몰할 수 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나온대. 나오지. 100% 나온다. 그 어저께. 여러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난번 토요일에 있었던 토론회가 이제
더 미래라는 그치, 거기서 맞아. 김기식 전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잘 봐. 국힘은 다음 대선 때 자기가 예상하기 때 다음 대선 때 다음 대선에 5년 뒤야. 그렇지. 40대의 이준석, 50대의 50, 40대의 이준석, 40대 초반의 이준석, 50대 초반의 한동훈, 그렇지. 60대 초중반의 오세훈, 안철수. 4시 사파전을 할 거다. 근데 우리는 이재명 하나 붙잡고 있다가. 그렇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거든. 어? 야, 너 만약에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하면 진짜 장난 아니다. 개싸움도 이건 무슨 친소 관계도 애매하고. 그렇지. 개싸움이야. 야, 좌, 와. 난 어디가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잠깐 유튜브를 그만해야 될 수 있어. 아, 그래서 내가 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난 어디 가야 되지 생각했다니까? 그렇지. 이준석, 야,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야, 나 진짜 큰일이네. 나 어디 가? 어? 아, 그치. 그날 너를 이렇게 X표하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막고 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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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 만약에 대선 그렇게 하면 나 어디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렇단 말이야. 그러네.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이면 유력하지. 그렇지. 어? 지금 현재는 그 네 명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거. 네 명 유력해 그거는. 일단 오세훈 안철수는 굳은자고. 그렇지. 거기는 뭐. 어. 준스톤도 나오긴 나올 수도 있어. 아. 아이고, 아니 왜냐면 아직 젊잖아. 아 준수턴은 선거 떨어지니까 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일단 나왔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뭐 차기는 좀 힘들죠 어차피. 어, 그럼.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한동훈은 잘 모르겠으나 아니 좀 문우표 아직 장관이고 정치 경험 없으니까. 아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벌써 3등 4등이요. 3등이잖아. 벌써 3등인가 4등이요. 넷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넷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재명만 붙잡고서 어떡하냐는 게 김기식 의원이 얘기했다고. 저게 이재명만 있으면 여기 필승 전략 필승이거든. 그럼 한 방에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어? 이미 뭐 이것만 한번 다시 끄집어내도. 아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근데 안 나올 수도 없잖아. 인천 개항을 해 나간 그 일단 뭐 저기 브레이크 끊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브레이크 잘 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참 계륵이지 뭐. 계륵이야. 계륵도 아닌가? 이재명? 어. 민주당 계륵이지. 입장에서는 완전 계륵이지. 완전 계륵이지. 그러니까 이걸 놓차니 놓을 수도 개딸 여기다 난리 나니까 지금 문자 폭탄에 난리 나니까 뭐 의원들은 또 그래서 뭐라고 대놓고 말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저 우리는 응원하지 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는 어, 최고예요. 야, 아까 이재명이나 이재명 당대표 하트 10개 막 이런 거지. 이재명 이거.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까. 계속 가서 그리고 우리 유튜브 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아유. 기승전 이재명 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재명 우리 이재명만 하면 돼. 그때 우리 이재명만 할 때 다음에도 날라갔었어요. 다음에도 이재명 대통령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수근하지. 그리고 총선까지 같이 가야 돼.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 다음 대선에? 왜냐면 이재명으로 가다가 다음 총선 때 민주당 폭망하고 완전 개폭망 한번 하면 개폭망하면 민주당도 보통 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이재명으로 왜냐면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 된다는 건 이재명 간판 총선 치르는 거거든. 그렇지. 개폭망하고 자기 쪽 사람들 다 심고 이제 다 심고 야 이거 철엄에 뭐 이런 데 다 나오겠지. 뭐. 큰일 났네 막 이래가지고 아마 판을 다시 짜면 이재명이 대선 난 후보가 못 될 수도 있다고 봐. 그 전에 근데 저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 어찌됐든 뭐든지 간에 당대표 하다가 어디 잠깐 들어가셔야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화이팅 난리 났네. 그러니까 지금 화이팅이에요. 지금 후보로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재명의 또 이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것 같고 8월 당대표 이재명 화이팅으로 그 정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두 번째 아이템 하고